언제 지숙 씨의 본심이 드러날지 매일이 폭풍전야 같아도 경서 씨 병수발만은 극진합니다. 오빠, 오늘이 디데이야. 기대해. 오늘이 디데이라고요? 그게 무슨 뜻이죠? 누구세요? 형철입니다. 최경수 씨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. 잠시 경찰서로 가주시죠. 아, 잠깐만요. 누가 무슨 신고를 했는데요? 그런데 그때... 잘 지내셨나요? 아니, 이 여잔 박화정? 사실 그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가정법원 조사관이었습니다. 그런데 뭐 때문에 경찰까지 대동하고 찾아온 걸까요? 아,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전 조사차 나온 거고 신고는 저분이 하신 거니까. 아니, 지숙 씨가 신고를 했다고요? 뭐 때문에요? 최경수 씨 자산 중에 김지숙 씨가 채무를 변제한 기록이 있던데 사실이 아니라면서요. 네, 갚았던 채무증만 믿고 써드렸는데 제가 받은 건 이거밖에 안 되네요.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형사님, 이거 다 모함이에요. 이 여자가 우리 부부 속이고 바꾸는 일이라고요. 그 돈 여기 있을 거예요. 아니, 차용증은 뭐고 돈을 숨긴 건 또 뭐죠?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이곳에 돈이 있다고요?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통 안에 진짜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? 그리고 곳곳에서 발견된 돈 뭉치들. 동수 씨는 왜 돈을 숨긴 걸까요? 사실 동수 씨에게 동생 경수 씨는 노예였습니다. 형, 나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월급은? 어머, 조련님. 남들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기술을 형님한테 공짜로 배우면서 월급까지 달라고요? 야, 월급으로 결혼 적금 붓고 있다 셈쳐. 아무튼 형 의심할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배워, 임마. 알았어. 결혼 자금을 모아준다는 명목으로 경수 씨를 무기한으로 부려먹은 것입니다. 이에 동생 경수 씨에게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결혼까지 못 가게 파토내기 일쑤였는데 지숙 씨는 다른 여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. 의지원 형제 사이 이간질 그만하고 돌아가요. 의지원 형제요? 진심 동생 생각한다면 경수 씨 결혼 자금 저한테 맡기고 신경 좀 꺼주세요. 지숙 씨는 형의 손아귀 위해서 경수 씨를 악착같이 빼내려 하였지만 그 노력이 결국 경수 씨를 사지로 몰았던 죄책감. 그녀는 더더욱 경수 씨 곁을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형 내외의 수상한 장면을 목격한 지숙 씨.